자, 이제 드디어 기대하던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 정말, 정말 이분은 아마 얼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이 경력을 얘기하자고 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 경력과 그리고 외모에서 나오는 게 이게 매치가 안될 정도예요. 즐겁게 살기도 하지만, 정말 실력 있는 가수예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전국 나눔 노래자랑 제가 이 나오는 MC 중에 최고 오래됐잖아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초창기 때 나눔 노래자랑 진행자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한동안 MC부터 진행했었어요. 시작해서 MC면 MC, MC 노래면 노래, 노래, 춤이면 춤, 춤, 악기면 악기, 악기, 인물이면 인물, 인물, 연기면 연기, 연기 모든 걸다 갖춰있는. 다재다능한 진정한 탤런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룹 활동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정말 음악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로지 그 음악에만 중점적으로 그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솔로로 또 오랫동안 전향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자, 모셔주세요. 네, 사랑뿐이라는 노래의 주인공이죠. 가수 김지민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현 씨.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야,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끝자락에 여러분들 만나 뵐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민 씨 보면 시자부터 부치기가 뭐하고 김지민 군 이러고 싶어요. 저도요. 그런가요? 이게 한참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아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말 툭툭 던졌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우리 김지민 씨는 이렇게 젊게 사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뭐안 좋은 걸안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철없이 사는 거, 철딱서니 없게 사는 거. 근데 철없이 살다 보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말 된다. 누가 MC 출신 아니랄까 봐. 근데 참 나는 김지민 씨 보면은 고개사의 첫사랑 참 잘 그거 부르시죠. 듣고 싶으면 그 부르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사랑꾼 노래를 네, 부르잖아요. 요즘 이제 홍보하고 있는 곡이 사랑뿐이라는 곡이에요. 그동안은 제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고 나서 트로트 멜로디가 많이 들어있는 노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랑뿐은 트로트 멜로디가 진하게 들어있는 그런 진하게. 노래예요. 네. 그런데 오늘 기대되는데요. 김지민 씨가 나오신다 그러니까 전지현 씨가 섭외를 했나 봐요. 자, 직접 화면을 깜짝 손님이 와 깜짝 계세요? 손님 모셔주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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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보세요? 아, 정선영이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아니, 근데 오늘 어떻게 이게 너무나 제가 좋아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아유. 야. 예. 야. 아, 형님. 뭐 하시다가 전화하신 거예요? 나 지금 운전하다가 차 운전하다가 옆에 다리 밑에 세워놓고 지금 전화하는 거 지금. 아니 그런데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여전하세요. 각종목 씨도 그대로야. 근데 네, 시청자 권하들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잘 모습. 모르실까 봐 그룹 건아들 아시죠? 그룹 건아들의 보컬 리더 우리 박종목님이 네,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지민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응원 좀 하려고요, 오늘. 아, 형님 감사합니다. 김지민 예, 그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좀 멋지죠. 보세요. 얼굴이 저처럼 동안이잖아. 첫째로. 얼굴 저처럼 잘생겼죠. 저처럼 노래 잘하죠. 예,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또 사실은. 없나요? 또 없나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아니요, 시간 많아요. 좀더 아니 우리 그리고 김지민이랑 가수를 철저히 해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 지민 씨가 첫째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룹 후배다 보니까 너무 아껴요. 너무 아끼는 동생이에요. 예, 그리고 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솔로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그룹으로 쭉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 사실은. 예, 그룹을 계속 그래서 하고는 싶었어요. 근데 돈 때문에 그렇지? 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4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 네. 꿋꿋하게. 네. 그래 어떻든 그런데 우리 지민 씨는 성격 깔끔하죠. 네. 인간성 좋죠. 네. 노래 잘하죠. 네. 인물 좋죠. 네. 더 이상 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야 형님 또 이렇게 네. 저를 이렇게 막 네. 칭찬해 주시니까 괜히 으쓱해지는데요. 근데 옆에 계신 또 우리 전지현 교수도 네. 인간성 좋지. 노래 잘하지. 그렇지. 뭐 더 이상 또 정지현 교수까지 또 그러니까 네. 아유 오늘 그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네. 송봉수 형님까지 또. 네 그죠. 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유 제 감이 어떻게 MC계 대왕이시고 교실리에 또 대왕이신 분은 네. 제가 어떻게 감히 평가를 합니까? 아이고. 그런데 어차피 곽종목님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하죠. 자 시청자 예,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하세요. 새해도 예, 뭐. 예, 예. 반갑습니다. 저 그룹 가나들의 곽종목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 보고 이제 솔로 가수로 전향했냐 그러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룹 가나들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뭐 아직까지 계속. 예,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202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새해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모든 분들 일 잘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말도 잘하네. 네. 네. 오늘 아이고.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네. 네. 아, 참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래요. 이 그룹 활동을 아무래도 요즘 그룹이 많이 이렇게 또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시긴 맞아요. 하는데 그렇죠. 또 워낙 명랑이 우리 김지민 가수가 좋기 때문에 이 솔로를 대찬성하는 분위기가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곽종목 씨 말 맞다나 네. 김지민 씨는 그룹을 활동해서도 굉장히 활동을 엄청 더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 오늘 어차피 사랑뿐. 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줘야 되니까 아, 그렇죠. 청해서 들어볼게요. 네, 그래요. 네, 네. 네. 자, 청해보겠습니다. 예, 가수 김지민 씨가 부릅니다. 사랑뿐. 네.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어 참 사랑은 뜨겁게 불타도 연기가 나지 않더라 장미꽃 좋아 꺾었더니 우리 내 인생 사연이 많아 울고 웃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사랑 사랑뿐입니다 장미꽃 좋아 꺾었더니 가시가 나를 찌르고 사랑이 좋아 마음 쳤더니 가슴 아픈 이별이더라 우리 내 인생 사연이 많아 울고 웃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당신께
오직 사랑 사랑뿐입니다. 야 가수는 말이죠. 그 노래 중에서 한 소절만 귀에 금방 듣고 부를 수 있다면 네. 성공한 노래라고 그래요. 그런가요? 네.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사랑뿐 충분히 피하라세요. 네, 사랑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네, 사랑과 뭐 인생 이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사랑을 마음껏 하시고요. 또 사랑을 했다가 이별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 오직 남는 건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뿐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자, 우리 가수 김지민님의 사랑뿐 여러분도 또 이 나는 노자의 노래자랑을 통해서 이 사랑뿐 네. 노래 한번 좀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네. 또 생각 같습니다.